말레이시아 팬 여러분들 오랜만이에요. 네, 말레이시아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는 말레이시아인데, 지금 나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벌써 밤 12시가 다 되어가네요. 이벤트 때 그 팬분들한테 선물로 드려야 될 CD랑 브로마이드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자마자 그 말레이시아 음식도 먹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쉽네. 어차피 내일 또 기자회견도 있고 또 팬분들 만나는 이벤트도 있으니까 오늘은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이제 기자회견장에 이제 가야 되는데 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제 슬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팬 여러분들 오랜만이에요. 짠. 옷은 오늘 블랙으로 맞췄습니다. 이렇게. 관광이지. 아, 관광을 합니다. 드디어 뭐 맛있는 거 먹자. 맥주도 한잔 하고. 아, 이거지. 아, 이거 선택장에 오겠다. 메뉴 봐봐. 뒤에 하나씩 나와 있어. 조금만. 와, 종류가 더 맛있고. 나는 진짜 거의 동남아에서 진짜 이렇게 나가는 게. 세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진짜 없는데 지금 너무 행복해. 저희가 이제 매번 해외 투어를 나가면 재중이 너는 나가면 안 된다. 너는 얼굴이 튀어가지고 안 된다. 가려도 너무 걸리니까 안 된다. 제가 그래서 밖에 잘 못 나가고 그랬어요. 진짜 너무 행복하네요. 내일은 공연이니까 아주 조금만 맛보기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잘하겠습니다. 짠! 아, 맛있어! 맛있어. 먹어봐. 와, 진짜 맛있다. 소스가 너무 맛있어. 소스가. 자, 드셔보세요. 아, 맛있다. 소스가 맛집이네. 아, 이거 좋아. 나 진짜 이거 좋아. 쌀밥에다가 이거 먹는 거야.
진짜 맛집이다. 여기가 맛있네. 양념이 완전 대박이야.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진짜 적절하게 되게 맛있어. 아. 진짜 이거 손가락을 빨게 되는 맛이다. 너무 맛있다. 하긴 시그니처라고 하니까 무조건 먹어봐야 되겠지? 아, 그 아저씨가 나한테 이러고서 무조건 맛있다는 거지. 맛은 이게 와, 우리나라에 없는 치킨 맛이에요. 좀 일본 태바사키랑 거 느낌이 달라. 오, 아, 맛있다. 진짜 정말 바비큐 느낌이야. 바비큐. 야심찬 포즈를 했는데 예전에 내 기준에는 사인을 만들어서 그게 만 개가 넘어서면 사인을 바꾸자. 아... 이게 있었는데 만 개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 사인을 안 바꾸는 거야. 우리 사인하러 갈까요 이제?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대화도 하면서 네, 저희에게 해드릴 테니까 네,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인의 자체가 얼마나 되죠? 그렇게 오래됐구나. 네, 사랑한대요. 시간 여유롭게 괜찮으니까 너무 대화 넉넉하게 하셔도 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여쭤보시고 하셔도 돼요. 시원이 또 생각보다 금방 가네요. 여러분들 이야기 듣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항상 진짜 어마어마한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꺼내다가 또 직접 뵙고
이야기 듣고 하다 보니까 새롭게 느끼는 부분들 앞으로 뭐 개선하고 뭔가 성장시켜야 될 또 새로운 부분도 마음가짐도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태국 가는 비행기 탔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9시 3분입니다. 이제 5시간 정도면 태국에 도착하니까 제가 한 낮 2시에서 3시 정도면 도착하겠네요. 태국에 또 오랜만에 가서 이제 팬분들 만날 생각하니까 되게 설레고 좋네요. 아, 나 시차 2시간이나 나가지고 되게 또 힘든데. 지난번에 말레이시아 1시간도 진짜 힘들었단 말이야. 그 1시간이 커 되게. 진짜 크죠. 하루가 길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공유하는 시간이 늦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전날 최대한 늦게 자야지 된단 말이지. 일찍 일어나면 나는 하루가 이제 다 지나서 공연 딱 이제 직전에 너무 피곤하거든. 최대한 늦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안 되지 그게. 내일 공연에서는 재종 씨가 무조건 무슨 특별한 거를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스포 좀 살짝 해주신다면. 아무래도 이제 저도 6년 만에 또 한국에서 정규 앨범을 발매했기 때문에 또 한국어로 된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되게 저도 오랜만에 태국에서 또 부를 수 있는 기회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새로운 신곡으로 태국에 찾아왔다 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태국 공연이 다 끝나고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갑니다. 하루 정도 더 묵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조금 아쉽네요. 일단 이번 투어 너무나 즐거웠고 팬분들하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모드를 바꾸고 이제 또 새로운 투어를 또 연습해야 되니까 힘내겠습니다. 너무나 재밌었어요. 처음 보는 사진도 되게 많이 다르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SA의 또 출발. 그동안 사인회를 또 이렇게 했는데요. CD 때랑 또 느낌이 다르면서. 네. 오늘은 그, 이 책, 여기 다 갖고 계시죠? 그렇구나. 아직 다 안 보셨죠? 네. 다행이에요. 아직 안 보셨어. 사진을 열심히 찍고 계셨죠? 네, 지금 몇 달을 새로 나온 또 준비 앨범을 또 이제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또 앨범이 나오고 나서 그 활동하는 과정 또 투어까지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이 앨범을 준비하는 첫
어디부터 이 책 한 권을 또 발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또 했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또 열심히 표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고 있는 제 내면적인 표현이나 제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분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마 30, 40분이나 달릴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읽기 시작하면 좀 더 시간이 걸리겠고요. 재밌게 네,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아침 10시 반 정도인데 오늘 일본으로 또 출국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앨범 발매하고 또 아시아 투어까지 잘 마무리하고 이제 일본 또 이제 투어가 있어서 또 일본의 새 앨범이 또 발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또 12월 말까지 또 투어가 있는데 열심히 투어 잘 마치고 돌아와서 또 한국에서 또 J파티도 있고 새로 또 공연 또 그때 열심히 또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보낸 날을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일본에서 열심히 또 하는 모습 잘 지켜봐 주시고 파이팅하고 오겠습니다. 그동안 또 문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본의 새 음반 폴림보우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잘 무사히 다녀올게요. 여러분들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세요. 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 놀이동산 온다고.